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블루투스 스피커 코리아의 민수정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기기는 제가 가장 아끼는 제품으로 대형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아이와 익서스 9라는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은 이제 포터블 중에서는 가격이 이제 저렴하면서 소리는 이제 괜찮은 제품, 그런 가성비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일단 제가 세팅해 놓은 건요, 볼륨 기기 볼륨은 최대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볼륨은 80%입니다. 촬영 거리는 지금 한 1.8m 정도 됩니다. 자, 뭐이 제품은 해외 리뷰도 상당히 많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일단 방수는 아니에요. 방수는 아니고 뭐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쓰는데 괜찮은 제품이고, 이 자체 리모컨은 있는데 별매예요. 근데 리모컨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원은 이게 PC용 파워 케이블 그런 전원 형태를 쓰고요. 판매가 되는 게 이제 전원 타입이 미국식 내수용 타입과 그다음에 유럽식으로 돼서 이제 220V 쓰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20V 이제 직결로 이제 충전해서 쓰는 거고요. 요 제품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교체형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팩이 따로 있어요. 기본 배터리 팩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팩.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 배터리 팩을 바꿔서 장착할 수 있고, 그만큼 뭐 얘는 이렇게 연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뭐 배터리를 뭐 안에 거를 뭐 뜯어서 갈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aptx 코덱을 지원을 하고요. 자, 뭐 설명은 이쯤에서 해두고요. 제가 사운드 샘플 테스트 곡으로 MRE 2000이 커버곡 플레이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EDM 곡으로 악셀 요한슨의 Do or Die를 재생을 할 겁니다. 자, 들어보시죠. 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ke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18, we are more than lovers. Yeah, we are all we need when we're holding each other. I'm taken back to 2002. Ooh, yeah,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n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Oh no, oops, I got na-na-na problems singing bye-bye-bye.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with me of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 it at the top of both our lungs on the day we fell in love. Ooh, ooh, on the day we fell in love. Ooh, ooh, on the day we fell in love. Axel Johansson의 Do or Die 한번 재생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제품이 이제 유닛이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트위터 두 개, 그다음 미드레인지 두 개, 센터에 우퍼가 있는데 이 센터 우퍼가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예, 이 제 TV 옆에 있는 R30BT의 그 우퍼보다도 커요. 훨씬 좀 사이즈가 대형입니다. 우퍼.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시듯이 이제 저음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강력하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에어덕트형 제품이고요. 뭐 이거는 그냥 그 음색으로는 이제 뭐 사람들이 까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뭐 나름 준수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사운드 샘플 촬영을 마치겠습니다.